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이제 서리가 오고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제 다 만약에 내일 된서리가 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못 먹어요. 이제 얼어요. 이게 그래서 호박잎은 다 지금 벌써 못 단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 따세요. 따셔서 된장 같은 데다가 하셔도 되고 새우젓찌개 해서 드셔도 되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쬐끄만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따요. 이건 조그만한 것들도. 여러분 지금 왜냐면 얼으면 못 따요. 얼으면 못 따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또 있던데? 여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다 땄거든요. 제가 지금 다 따서 이렇게 이런 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아까워서 이런 거는 보세요. 여기 딱 여기 잔뜩 따놨어요. 제가 여기 잔뜩 따놨어요. 엄마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뜩 따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도 다 따셔서. 감나무 밑에를 볼까요? 감나무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있나 볼게요. 여기도 있다. 호박이 있는데 지금 안 따면 이거 이제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아까워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따셔서 이거 활용해 보세요. 지금 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쬐끄만 것도 안 버려도 돼요. 이런 조그만 것도. 이런 것들도. 이거 된장찌개 같은 거라든지 새우젓찌개라든지 막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부쳐도 맛있어요. 부쳐도 맛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여기다 쬐끄만 것들 담아볼게요. 제가 큰 것들은 다 담았어요. 저 밑에 지금 다 따다 놨고 이제 어린 것만 지금 이런 것만 제가 지금 그냥 버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아 이거 못 쓴다고 이걸 어디다 쓰냐고 그냥 다 버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안 버려요. 써요.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왜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버리지 마시고 다 쓰시기 바래요, 여러분도. 제가 큰 것들은 다 땄는데도 곳에 또 이렇게 다 있네요. 이렇게만 짤짤한 것도 제가 다 이렇게 따서 여러분에게 반찬으로 내면 이건 정말 씨로 다 뿌려서 그냥 난 거예요. 그냥 뭐 저희가 심었거나 뭐 이래서 수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은 이렇게 알아서 준다는 거.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엄마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서리가 맞아서 얘는 갔어요. 맛이 완전히. 얘는 맛이 갔어요. 이파리가. 자, 아이고. 이거 이제 마무리 짓게요, 제가. 이제 거의 다 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고 마무리 짓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확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가 오고 나면 더 이제 설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얘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얘들도 이제 한 개도 못 먹어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 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